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들자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로부터의 해방을 반길만도 한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외방송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맞아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내외방송 취재 결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기준은 역시 안전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선주의에 따라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거나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네. 친구들이랑 막 병이 감염될 수도 있어서요. 병에 감염될 수 있어서 다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 친구는 왜 안 쓰고 있대요? 답답하대요. 아, 그리고 또 쓰는 친구들은 엄마가 쓰라고 하는 애들도 많대요. 지금 현재 학교 내부 안에서는 자율화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니까 착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부모와 학생의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도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란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제가 쓰지 말라고 해도 아이도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아이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길게 잡았을 때 오래 정도는 착용하는 게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와서 수업 듣는 게 더 좋았어요.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반면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수업받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학생들은 건강을 위해 이처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년은 다섯 분이 계신데 거의 다 마스크 벗고 이제 수업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마스크 벗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마스크 벗고 수업을 하는 게 교사들의 뭐 발성이라든지 수업 활동을 지도할 때 호흡도 그렇고 훨씬 편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시고 수업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사실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아이들 학습 훈련이라든지 뭐 국어 수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발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급식 지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선생님 입모양을 살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말하고 듣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다, 감정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읽는 게 아직 6학년인데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살피는 것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소리를 잘 듣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는 감염의 위험에도 마스크를 벗고 학생들은 재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취재 중 한 초등학생은 코로나 우려보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쓴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보다는 거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학부모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자녀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학부모들의 걱정도 사라지고 초등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예전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다 떨고 또 재잘재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과도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곤란, 소통의 어려움, 또 언어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